우리 몸의 혈액은 좌측 심장에서 나와 온몸에 산소를 제공하고 우측 심장으로 돌아온 뒤 폐로 보내져 산소를 다시 공급받는다.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경우 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동맥에 문제가 생겨 피가 잘 흐르지 않게 된다. 이 때문에 우측 심장은 폐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정상보다 더 빨리 수축하게 되고 폐동맥 혈압이 높아진다. 이로 인해 우측 심장이 커지면서 나중에는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.